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은 참 행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옆에서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왔던 한 사람을 소개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 아내가 와 있습니다. 어디 부엌에 네, 같이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하면서 네, 이름은 송정은이고 제가 고등학교 때 첫 인연을 믿었던 관계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합니다. 사실 54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되돌아보니까 참 행복하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힘든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제가 거기에 명함을 내밀 수 있을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의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현실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고 했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저와 같은 그런 삶을 같이 살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 그리고 한 명을 빠뜨렸습니다. 제 초등학교 친구가 와 있는데 계속 빠뜨리고 있었군요. 우리 저 계산에서 이우성 농부가 와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친구를 빠뜨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 말을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줄일 텐데요. 저는 경주에서 변화의 바람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상의 일은 공짜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투자하고 또 비료를 집어넣고 노력을 드려야만 성과가 납니다. 갑자기 어딘가 툭 튀어나와서 여기 와서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시건방진 놈, 네가 뭐했어? 네가 뭐야?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겸손하게 저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그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과의 문제, 결과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이 신뢰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운동이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이상한 수를 써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지역을 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또 더 크게 보면 국민들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해 왔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운동이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아마 제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 정치의 출발은 바로 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일 겁니다. 그분들에게 머리를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치의 출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팀에서 많은 공약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아닌 국민들이, 시민들이 공감할 때 비로소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것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그 주체가 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그 정치는 바로 새누리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무엇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짓입니까? 우리가 그런 병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와서 노동조합 사무실 돌았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선거를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투표하고 이번 선거를 같이 손잡고 뛰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근용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번 정치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감동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등하고 있던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주에 출마하게 된 것이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야 이렇게 좋을 때도 있구나. 서로가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로 합쳐 나가는 과정, 그것이 이번 선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향을 한번 이 지역에 있는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보고자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된 마음이 우리 이 지역에 퍼져나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정말 앞으로의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섭니다.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선거 끝나면 다시 서울로 갈 거 아니냐.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이 짧긴 하지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책임이란 화두를 가지고 실험을 해온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될 점은 바로 포장하기 쉬운 공약으로 치장하는 겁니다. 경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저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역의 문제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대구 경북의 새로운 정치의 바람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톤대로 가면 마지막 톤이 맞겠죠, 그죠? 예. 저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막대기 보고 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절하십시오. 여러분, 깃발을 보고 1번을 찍지 마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강도인지도 모르고 1번이면 찍어야 되는 정말 우리 수치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시작한 건 아닙니다. 권력자와 맞짱을 뜨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그만하지, 그죠? 예. 마이크 좀 굉장히 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여튼 살아왔던 과정에서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던 그것을 한번 마음껏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그럼 특히 용산 어머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매우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것으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정치를 계속한다면 저는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치인이 가는 길에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호응을 열심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